안녕하세요. 이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핫한 카페 감자밭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소라고 합니다. 이제는 초록창에 춘천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닭갈비뿐 아니라 감자빵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작년 9월에는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선정돼서요. 대통령상인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6년 전에 춘천에 내려가서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 살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었는지, 제가 3년 만에 1인 기업으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3년 더 사업을 하면서 지금 150명 이상의 크루분들과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많이 알고 계세요. 춘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공간도 다들 잘 모르셔서요. 되게 외관으로 보시면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래 평수가 30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건물이에요. 2층이기도 하고 아래 30평, 위에 30평에서 총 60평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감자와 똑 닮은 빵을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너무 클리셰한가? 지루할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아주시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신 되게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야 짜장면 집에 시집 가라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근검절약하실 때부터 떡볶이를 파시고 순대를 파시고 오뎅을 파시는 그런 포장마차라고 하죠. 그걸 하실 때부터 어린이 후원회장을 하시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셔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런 돈을 모아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던 스스로 엔터프리너라고 호칭하셨던 아버님 밑에서 자랐던 게 저에게 되게 큰 배경이었는데요. 그런 아버지께서 가장 애정하셨던 기업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감자 사업을 하는 그 감자 회사였어요. 그 감자는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 그 감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감자였거든요.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인 기능성 컬러 감자 농사였어요. 사실 저는 제 외관을 뭐 이게 화면상이어가지고 좀 보기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서울에 대학생활하고 취직을 잘했고 그리고 서울을 누구보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던 그런 서울 러버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6년 전쯤에 벌써 한 7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햇수로 7년 전에 미소야. 이 감자를 좀 판매하는 걸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전화를 받았고, 사실은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된좀 그런 계기가 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원도 하면요, 그냥 전국에서 감자 했을 때, 강원도라고 그냥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막 버스비로 감자 낸다고, 감자 물래,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강원도 하면 감자인데요. 그 미국에서도, 감자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아이다호예요. 그 정말 큰 미국 땅덩이에서 미국 감자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다호에서 Organic Potato Association이라는 오파라는 협회에서 저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철딱선이가 없었고요. 미국에 그냥 구경을 갈수 있다는 그런 말 한마디에 아빠를 따라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Breeder라고 해요. 육종가, 그리고 Farmer, 농민들, 그리고 마케터.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년에 심었던 다양한 감자의 품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많은 파머들이 저희를 보면서 코리안 포테이토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26살의 저에게는 정말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우측 사진이 제가 미국에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감자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하얀색 감자밖에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구마가 영어로 스윗 포테이토잖아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저희가 갖고 있는 감자 중에서 고구마가 똑 닮아서 고구마 감자라고 이름을 붙인 감자가 있었어요. 사실 영어로 하면 스윗 포테이토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똑같이 한국말로 고구 감자라고 해서 GOGU 포테이토라고 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라벨링이 돼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애국심이 뿜뿜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마트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감자 종자가 이거밖에 없을까? 이유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한 가지만 사니까요. 다른 감자들은 팔리지가 않고요.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어찌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였어요. 종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던 어떤 이 큰 맥락이 식량 주권에도 되게 큰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지만 저에게 더 놀라웠던 건 사실 농가 소득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또 새로웠는데요. 저희 동네 할아버지께서 우스갯소리로 10년 전 감자값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못 짓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에이 할아버지 말이 돼요? 10년 전에 500원짜리도 지금은 1,500원, 2,000원 하는데 라고 해서 제가 AT센터에 찾아보니까 같은 작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3,000종의 품종이 있거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감자, 고구마처럼 생긴 감자, 생강처럼 생긴 감자, 다양한 컬러의 감자 이런 게 3,00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품종밖에 없고 흰색 감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가격 경쟁, 출혈 경쟁만 하게 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5원 싸면 이 농가에서, 10원 싸면 이 농가에서 사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센터에 가니까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감자값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자값이 너무 유통비에 못 미쳐서 산지 폐기대가 되는 일도 저희한테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마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매년 뭐 무값이 폭락해서 산지 폐기를 하게 됐다. 배값이 폭락해서 산지 폐기를 하게 됐다. 감자값이 폭락해서 산지 폐기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겪었던 춘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는 그냥 감자가 쌓여있다는 느낌인데요. 우측은 저고요. 너무 웃기게 생겼죠. 제 키 높이의 3배 높이였어요. 정말 거대한 높이의 감자가 쌓여있는데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겠다라는 미션이 저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운이 좋게 사실 3년 정도 1인 기업을 하면서 뭐 이걸 Subscribe라고 하죠. 그런 정기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즙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분말을 내가지고 그걸 한 끼 간편식 HMR로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지금의 남편이자 지금 공동대표인 최동력 대표를 만나면서 제2의 시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쓰려져가는 집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네에서 왜 그런 집 있죠? 2년 동안 보통 길게 영업 못하고 늘 바뀌는 그 집. 그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집을 이렇게 고쳐서 정말 이것도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 제 공동대표 최동력 대표와 어떤 그 목수 친구분 한 분과 25일 동안 둘이서 공사를 해서 저렇게 정말 감자밭이란 공간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허허벌 판 감자밭이었어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제가 그걸 찡그리고 있었던 그 사진에 나왔던 그 감자밭인데 그 공간을 저희가 감자의 다양한 품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농대에 나오신 분들도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되게 관심 가져지지 않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대표와 얘기했을 때 뭔가 관심을 획기적이게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먼저 심어서 이런 품종의 꽃이 있었나? 이런 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고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품종에 대한 관심을 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꽃 따러 오는 밭, 줄여서 꽃다발밭이라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시면 보통 안에 해바라기는 안에가 검정색인데 저희가 심었던 해바라기는 뭐 레몬더스트 해바라기라든지 테디베어 해바라기처럼 되게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디자인의
그 감성을 가진 꽃들이었고요. 보통 꽃밭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저희는 반대예요.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사진 찍고요. 또 일정의 어떤 체험료를 내면 마음껏 꺾어서 자기가 원하는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브제도 직접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온실도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저는 재작년에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원래 오프라인이면 박수 소리도 받고 하는데 잘 듣고 계실까요? 아마 채팅창에서 좀 이따가 뭐 이제 소통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농가 소득 그리고 다양한 식량 주권 이런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1월 1일에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공동체를 공동체로 지역의 법인으로서 뭔가 더 큰 존재 목적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짧게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감자 모양의 빵을 한국산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아주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밭 대표 이미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농사지었던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노랗고 빨갛고 파란색인 기능성 컬러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가락시장에 올라갔을 때는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농촌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것들이 되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하고자 강원도까지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는 사회 전체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잠깐이지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농가 소득 그리고 종의 다양성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강원도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어떤 칼럼을 한번 읽으면서였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지정맥류 이런 엄청난 뭐 성인병들이 되게 다양한 이유에 기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비만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됐거든요. 뭐 저출산, 낮아지는 취업률, 지방 소멸, 귀의 불평등 사실 입에 담기도 언급하기도 힘든 정말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쩌면 제가 짧게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동물들도 단위 면적당 개체 밀도가 올라가면 2차 뭐라고 하죠? 번식을 중단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그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추리를 한 쌍을 놔뒀는데 그 메추리에게 짹짹짹짹 소리를 되게 밀도 높게 들려주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알을 낳아야 되는데 3, 4개밖에 안 낳고 짹짹짹짹 소리가 조금 짹짹 이렇게 냈더니 8개, 9개씩 알을 낳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도시 국가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겪고 있고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사는 이런 밀도 높은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이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가 강원도로 한 명이라도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 이것들은 저희의 크루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한 명으로 시작하고 제 공동대표와 둘이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지금 150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일부 한 20%에 30% 이상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 그리고 그래서 기숙사가 한 10개 정도 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뭐 6개월만 처음에 와서 서울에서도 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춘천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강원도로 뭔가 이주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강원도에 이주하는 경험을 준다면 이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되게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비전을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자밭이라는 브랜드 말고 밭이라는 이름으로 농업회사 법인 밭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요, 농촌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만의 밭을 많이 일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밭을 일구신 것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